구독하고 보는 거 맞제? 맞제? 가든가 말든가. 오늘은 부산시 중구 보수동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남포동 쪽에 특이한 카레집이 있다고 해서 밥 먹으러 왔다가 오랜만에 중구에 왔는데 옛날 생각도 할 겸 보수동 책방거리에 잠시 들렸는데요. 슬램덩크 페이크다이 병신들아. 오, 진보관소. 옛날에 학생 때 참고서 살 때, 교과서 잃어버리가지고 교과서 살 때, IQ 점프, 소년 챔프, 게임 매거진 이런 거 사러 종종 왔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꼭 다시 중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추억 여행을 살짝 하고 오늘의 메인 고갱기 카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부터가 심상치 않은 이 카레집은 일본인 사장님인 타케짱이 직접 운영하는 집으로,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사장님의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알아볼 수 있는 타케짱 유니버스가 펼쳐집니다. 자, 나는 스페셜 카레 시킬 거고 니는 가지, 연근, 호박 그리고 일반 카레 중에 시키면 되고. 호박. 호박? 알았어. 여 메뉴는 총 5개. 그 중에 스페셜 카레가 여기 메뉴의 모듬이라 생각하면 되고, 예약하면은 타코야끼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이지만 참 볼거리가 많은 공간인데요. 에헤이, 이봐라. 꼭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야, 대박. 우와. 이게 스페셜. 단호박이랑 연근이랑 가지랑. 오. 오늘 저의 메뉴는 스페셜 카레. 스페셜이란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토핑들이 올려져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적절하게 구워진 가지, 바삭한 연근, 달달한 단호박, 그 와중에 그것들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카레 속의 버섯과 고기까지, 그리고 중간중간 먹을 때마다 토핑에 살포시 뿌려져 있던 소금들이 스페셜 카레의 감칠맛을 더 돋가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참고로 여기 사장님이 카레를 밥이랑 비벼 먹기보다는 덮밥처럼 먹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더 맛있다고. 이거는 무슨 노래? 에반게리온. 소년이여 신화가되어라. 소년이여 신화가되어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맛있게 한 끼 묵었습니다. 눈이 즐거워지는 곳 분명 부산이지만 있는 동안만큼은 일본 여행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고갱기 카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뭔가 이색적인 느낌의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고갱기 카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하고 보는 거 맞제?